네, 신기술과 신소재, 사물인터넷,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데요. 이와 관련한 벤처 창업자들이 경남을 찾고 있습니다. 경남에 축적되어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시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창업 분야는 산업용 드론이나 의료기기 등 다양한 첨단 산업입니다. 창업 이후 기업 생존율이 80%를 넘어 매우 높은 편이고 기업 매출도 성장세입니다. 이 때문에 창업사관학교 입소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기업, 유니콘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인사이드 피플에서 취재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소형 항공기 드론입니다. 흔들림 없이 안정된 기동으로 허공을 돌아다닙니다. 드론을 움직이는 사람은 올해 31살 청년 CEO입니다. 더 작게 만드는 데 기술력을 쏟고 있는 신개념 의료용 기기입니다. 폐질환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산소 발생기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전에 없던 간편한 의료용 기기를 연구하는 사람, 올해 42살 CEO입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걷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던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취업보다 더 험난하다는 창업에 나선 사람들.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지금, 아직은 젊은 청년들이 제조업의 본고장인 경남에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했던 청년들이 사업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곳, 창원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 개교 이후 이곳을 거쳐간 신생창업기업만 해도 130여 개가 넘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신개념 드론부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의료용 기기까지 사업 구상도 다양합니다. 이 청년 CEO들은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오다 큰 결심을 계기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청년 CEO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넓고 탁 트인 공원입니다. 소형 항공기 드론 한 대가 하늘을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론 조작법을 설명하는 청년은 드론 전문가 정우철 씨입니다. 제가 이제 뭐 경험했던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린 편이고요. 다른 비행적인 그 스킬이나 기술보다는 안전 위주로 항상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1살 정우철 씨는 지난해 창원에서 산업용 드론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항공 촬영을 통해 구조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3D 매핑과 드론 개발 제작이 주된 사업 부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으로 힘들게 하던 작업을 드론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드론으로 항공 측량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요. 네, 이러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이제 그 측량뿐만 아니라 3D 모델링까지 같이 매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철 씨의 산업용 드론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창업 2년 차. 정 씨는 아직 시장에서는 희소한 산업용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해경과 함께 협업하는 굵직한 사업을 따냈습니다. 산업용 드론의 비행 시간은 일반 드론의 두 배로 해안선 경비나 고속도로 차량 단속에도 활용됐고 경찰의 실종자 수색에도 사용됐습니다. 경남 지방경찰청에서 드론에 관해서 활발히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실종자를 수색을 하고 그리고 골든타임을 확보를 하고 그런 이제 인명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정우철 씨가 개발한 드론용 짐벌은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드론 한가운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 360도로 회전하며 촬영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드론과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부 촬영에 많이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이거는 카메라가 리프팅되면서 위에까지 촬영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교량 하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촬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정 씨는 과거 토목회사에 근무할 당시 산업용 드론 개발을 구상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기 힘든 위험한 작업을 드론으로 대신할 순 없을까 궁리한 겁니다. 그 고속도로에 보시면 비탈 사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비탈 사면에 그 낙상이라든지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그걸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사람이 올라가서 측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위험한 곳이고 그러한 곳을 드론으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북 상주가 고향이고 주로 서울에서 지냈던 정 씨. 연고가 전혀 없던 창원을 택한 건 제조업 관련 인프라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좀 공단이라든지 그런 좀 그 제조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집약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체 미팅을 가더라도 다른 지역이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멀리 제가 다녀야 될 텐데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모여 있으시니까 제가 자문을 얻는 것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정우철 씨의 창업을 도운 건 이곳이었습니다. 정 대표가 오늘은 예비 청년 창업가들 앞에 선배로서 섰습니다.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59명의 청년사업가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운데 한 곳인 부산 경남 캠퍼스. 지난해까지 배출한 청년창업가 136명이 250억의 매출을 올리고 200명을 고용했습니다. 졸업자 평균 연령은 32.9세. 20, 30대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량이 있는 이 청년 CEO를 배출해서 침체되어 있는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만 39살 이하의 청년 가운데 창업 3년 이하의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창업자는 1년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의 자금과 창업 공간을 지원받습니다. 자기의 그 아이디어 제품을 실제로 제품 만드는 데까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은 다른 데와 다른 게 교육을 이제 철저히 시킵니다.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4명에 그쳤던 신입생 정원을 두 배로 늘렸음에도 입교생을 선발하는 시험에 260여 명이 몰렸습니다. 실전 경험이 적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이른 창업을 결심한 이다은 씨도 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도움이 큽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 주셔서 그분들 놓치지 않고 제품을 만들 때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교육을 거친 제조 지식 서비스 산업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81.8%로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인 37.9%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이후 곧바로 창업을 한 사례는 많습니다. 양산의 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휴대 가능한 산소 발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편 속에서 대형 산소 발생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폐질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방법을 고민한 것이 창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폐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일반 공기를 똑같이 흡입을 해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흡입을 해도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고농도의 산소를 만들어주는 기계고요. 이 회사를 창업한 김영규 씨는 지난 13년간 한 회사를 다녔던 월급쟁이였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질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래서 의료기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료용 기기 임대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고가의 의료기기를 대중화할 방법을 고민하다 의료기기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제품들이 너무 고가였고요. 이런 고가 제품들이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 개발, 이 제조업으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은 반복됐습니다. 국내의 기술로는 부족해 독일, 중국 등의 기업과 원천 기술 협약으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면 업체와 컨택을 하고 기술을 이전받고 그 기술을 받은 기술을 갖고 저희가 거기를 업그레이드돼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개발 단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실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30번 넘게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구조가 딱 나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 30번 정도 3D 프린터로 뽑아보고 그 다음에 내부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외에 해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열정에 패기를 더한 청년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경남 지역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만나 창업의 새 시대를 이끄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찌감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창업은 취업에 실패할 경우 선택하는 대안이 아닌 청년 스스로 꿈을 펼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